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흘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의 형법총론 제4판 622페이지 4번 공모관계 이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별번호 공모관계 이탈의 의의. 공모관계 이탈이란 공동모의를 한 가담자, 다른 공동모의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공동가담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탈자가 실행 분담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공동점검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가담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소가 탈락된다. 양가로 이번에 공모관계 이탈의 요건, 방가로 이번에 이탈의 주관적 요건, 실행에 착수 전에 범행 대리를 포기한 공모자가 그 사실을 623페이지 다른 공모자에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의 필요설. 다른 공모자가 이탈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탈자의 기존의 기여가 전체 사건의 진행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탈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한다. 동그라미 2번의 불효설. 이탈에 의하여 공모관계는 실행 이후에 존재하지 않게 되어 개인적 행위 지배가 제거된 것이므로 이탈의 의사 표시는 표시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동그라미 3번의 판례 태도. 대법원은 공모 공동 점검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에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 점검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탈의 표시가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 표시는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탈의 의사 표시 필요설 및 판례 태도에 따른다면 범죄 실행의 의사를 단순히 포기한 것에는 이탈로 인정될 수 없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된다. 생각컨대 공동정범이 주관적 요건에서 공범과 구별된다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동의 범행 결의이다. 이탈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다른 공모자의 내적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 범행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이탈 의사를 다른 공모자에게 표시해야 다른 이미 표시된 공동 가담의 의사가 철회되어 다른 공모자와의 혼연일치성으로 단절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공모자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방가로 이번에 이탈의 객관적 요건. 이탈자가 자신의 기여분을 이미 예비 단계에서 투입해 놓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행 사태의 진행이 이탈자의 수준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탈의 의사 표시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이탈자가 추가로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성을 제거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1번의 인과성 제거 필요설. 이러한 경우에 공동정범에서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 결과에 대한 인과성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견해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과성의 제거라는 문구는 공모관계를 만들어낸 주모자이건 평균적인 공모자이건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한다. 동그라미 2번의 인과성 제거 필요설. 공모자가 자신의 행위 기여를 예비 단계에서 행위하였더라도 공범의 범행 결의에서 이탈한 자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결여되기 때문에 이탈의 의사 표시 624페이지만으로 공동정범이 부정된다는 견해이다. 동그라미 3번의 주모자와 평균적 이러한 구별설. 이탈자가 주모자로부터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 때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이나 인과성을 제거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공모자 가운데 평균적 이론에 불과한 때에는 이탈의 표시로 적합하다는 견해이다. 동그라미 4번의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공모관계 이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할 것을 요하므로 기본적으로 인과관계 제거 필요설의 입장에 서 있지만 주모자와 평균적 이론에 대한 차별적 요건을 요구하는지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동그라미 5번의 결론,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 실행 분담이라는 요소에서 분담된 행위는 고속요건적 실행행위에 국한하지 않는다. 기능적 행위 지배 개념은 고속요건적 실행행위가 진행되는 도중에 망보는 행위는 물론이고, 실행행위가 행위지기 이전 단계인 예비 단계에서의 행위 기여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 단계에서는 행위 기여가 있는 자는 단순히 이탈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공동정범의 본질적 표준인 기능적 행위 지배가 제거되었다고 볼수 없다. 예비 단계에서 이미 이루어놓은 객관적 기여 행위의 영향력을 제거해야만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요건의 불충족을 이유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 이 점은 행위 기여가 주모자이건 평균력이라는 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양압 3번 1차 자의 형사 책임 다른 공동모의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모관계에 더해 다른 자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면 다른 공동모의자에 의해 수행된 범죄에 대한 부동등 방증에 탈락된다. 판례도 공모 공동 점검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에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에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점검으로 625페이지 서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공모관계 이탈이 있는 경우에도 이탈한 자에게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방조행위가 실행에 착수 이전 단계에서 행하여 전후 피방조자가 실행에 착수로 나아가게 되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행에 착수 전에 공모관계를 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범죄의 예비 업무가 처벌되는 경우에는 예비 업무죄가 인용될 수도 있다. 양가로 사본의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가담 포기와 공범관계 이탈, 다른 공동모의자가 실행에 착수한 후에 실행행위를 가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모관계 이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모자가 실행 분담으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모자에 의해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가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점검을 성립한다. 대법원은 실행의 착수 후에 이루어지는 이탈을 공범관계 이탈이라고 부르면서 이탈자에 대한 이와 같은 법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행의 착수 후에 이루어진 이탈에 대해 형사 책임을 벗어나게 하는 법효과를 부여하지도 않으면서 이탈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용어상의 혼선만 가져올 뿐이다. 한편 행위자가 공모 후 범행의 일부를 실행하였다가 더 이상의 가담을 포기하거나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한 후 행위자가 더 이상의 가담을 포기하였는데 계속 범행을 한 다른 공모자의 행위가 기소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가담을 포기한 자는 미수범에 대한 공동점검이 된다. 626페이지 공모관계 이탈과 공동관계 이탈. 공동정범의 공모관계 이탈과 구별되는 의미의 진정한 공동관계 이탈은 협의의 공범에 대해 인정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실행의 착수 후에 이탈은 형법적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없으므로 이탈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공범관계 이탈은 예컨대 교사자가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한 후 그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에 의해 나아가기 전에 교사자가 이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이탈자인 교사자에게 이탈의 법복결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교사범의 죄책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도 공범관계 이탈이라고 하면서 공모관계 이탈의 범위와 유사하게 이탈의 법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효과를 공모관계 이탈과 유사하지만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형은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교사행위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피교사자도 교사자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사자에 의해 형성된 피교사자의 결의가 해소된 것이므로 공범관계 이탈이 인정된다. 둘째 유형은 교사자가 교사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피교사자가 이에 따른다는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당초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하게 된 사정을 제거하는 등 재판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실질적으로 보아 교사자에게 교사의 고의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교사인에 의해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피교사자가 범죄 행위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범행 결의에 의한 것이므로 교사자는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형법제 31조 2항에 따라 예비 업무를 준하여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공공관계 이탈은 공공관계 이탈의 경우는 유사성이 있지만 시행의 착수 전에 이탈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미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서 하나는 공모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협의 공모관계이므로 차이점도 있다. 차이점은 이탈의 의사표시가 항상 명시적이어야 하고 교사자에게는 물론 피교사자에게도 고의 내지 범행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실질적 사정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